최근에 또 조용하다가 또 저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아 그건 뭐예요 진짜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어. 그 양서면 국수리라고 양서면 하면은 두물머리 그 주말에 압니다 예 주말만 가봤어요. 되면은 가봤어요 교통 지옥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잘못 갇히면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5분 거리를 뭐 1시간씩 가야 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 주말만 되면 짜증나는 그런 네. 곳인데 여기가 너무 교통이 힘들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고속도로를 하나 뚫자 아주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정병국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안하고 뭐 그 경제성이 안 나와서 무산됐다가 네. 네. 2017년에 다시 이제 얘기가 돼서 네. 2022년 7월까지 계속 양서면 국수리로 가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2023년 5월에 국토부가 나온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노선이 변경돼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강산면 병산리로 그건 뭐가 변경이 있어요? 됐는데 강산면 병산리에 김건희, 최은순 그 가족 땅이 12필지 12필지가 그 강산면 병산리에 있고 거기에 또 5필지가 이름은 그 최은순 김건희로 안 돼 있는데 사촌 이름으로 돼 있고 그 내연남이라고 하는 김충식 씨로 아. 돼 있는데 근저당을 이제 최은순 씨로 잡혀 있는 또는 김건희로 잡혀 있는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그 최은순 거기가 대출을 일으키는 그래서 공공지구로 돈이 들어가는 그 땅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글로 고속도로가 뚫려요? 네, 그쪽으로 그 고속도로가 이 제이시 저 체인지가 예, 체인지가 뚫리고 거기서 바로 한 직선 거리로 한 500m 정도 거리에 IC가 있어요. 남양평 IC가. 그래서 그 일대가 이제 아주 엄청나게 발달해 엄청나게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그 곳. 맨날 그 교통 지역되는 두물머리 쪽은 예. 없어.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쪽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아까 이게 뉴스가 나왔을 때 황당했겠네. 담당 공무원도 몰랐고 담당 공무원도 아 지금 저 전략영향평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기간인데 그 하고 있느냐니까 담당 공무원이 모르고 있고 그 주민 수렴 기간도 아주 짧게 했고 하여튼 그래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아,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치하고 계신 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저는 저 갑자기 왜? 울산의 김기현 저 당대표가 이렇게 KTX요? 이렇게 KTX인가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꺾어져서 변경된 예. 것처럼 이것도 갑자기 노선이 왜 하필 우연히 또 김건희, 최은순 그 일가가 있는 곳으로 노선이 변경됐는가? 만약에 이게 지역 안에서 막 논란이 되고 토론이 붙고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뭐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야, 전격적으로. 예, 전격적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져야 될.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국회의원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아니잖아요. 예. 아, 이게 그 우리 김기현 땅대표처럼 예, 그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힘이네요. 예. 그리고 이 시기가 예. 양평군에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뭐가 있었느냐 했더니 그제서 22년 7월 달에 뭐 국토부가 뭐 의견 수렴한다고. 잠깐 왔었대요? 예, 뭐 노선 뭐 이런 문의를 했었고, 그때 자기들이 세 개를 뭐 이렇게 제안한 게 있다. 근데 그 세 개를 제안할 때 뭐 양평군에서 무슨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서 세 개 노선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군청에서 세 개 노선을 제안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무슨 군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냐. 욕 나오네. 아니,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1조 8천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이야. 1조 8천억을 그러면 그냥 군청의 담당자가 1안, 2안, 3안 해서 내면은 국토부가 받아서 하느냐.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저는 좀 의심이 가는 게 22년 7월에 뭐가 있나 또 뒤져봤어요. 아, 그랬어요? 김성교 의원이 국토위로 이제 하반기 상임위를 옮겼더라고. 22년 7월에. 그래서. 친한 사람 해줬고. 예, 이게 옮기더니 바로 이게 군청의 의견 수렴을 왜 했는지 또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아니, 이 정도 문제는 국토위 예. 의원들 빼고는 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더 센, 더 센. 더 잘하시잖아요, 정치하시는데. 아니, 아니 그걸 IC를 워낙 친하다고 하니까. 아,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자기 집 앞에다가. 예, 김성규 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힘으로 해요. 윤석열 저 우리 대통령하고 워낙 친하다고 하니까 아. 국토위 또 들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 바로 들어가서 아. 들어가자마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것들로 봐서 아마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까 의심만 합니다. 아, 대단한 나라입니다.